매번 이렇게 꼼꼼한 피드백을 주신 우리 백수범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박찬호 위원장님의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앞에서 우리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보탤 말이 있을까 싶은데, 일단 뭐 저희들이 임기가 2년이었는데 사실 2년 동안 뭐 가장 큰 뭐 KBS 대우가 이뤄둔 성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7시 데일리를 지역 방송에서 했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우리가 2년이다 보니까 이제 좀 2019년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9년도에는 80주년 행사가 있어서 또 지역 방송으로서의 어떤 커다란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자축하는 또 행사가 있었고, 근데 또 2019년도는 뭐 시청자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좀 우리 KBS 대구 집행부하고 조금은 갈등을 빚을 뻔한 일이 있었죠. 왜냐하면 최규열 총국장님 시절에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방송사고가 정말로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위원회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 또 부위원장님이 또 법적인 어떤 시청자위원회의 위상 문제와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의무를 갖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된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. 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향후에라도 시청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사실은 그 충분히 존중받아야지 사실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또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청자위원회에서 뭐 소셜미디어라든가 뭐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에 그 정은경 재병본부장이 그 했던 그 젊었을 때 그 비디오가 기록적인 114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, 아마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114만이라는 숫자는 거의 유튜브의 신화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독자 수 10만을 달성하면 이제 실버 버튼을 이제 주는데 유튜브에서 개별 동영상이 114만에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KBS 대구의 본 채널은 이제 그만큼 이제 되지는 않았는 거죠. 그 본 채널이 114만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하더라도 엄청날 건데, 여하튼 그렇게 재미와 또한 그런 감동을 또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KBS가 공익성과 흥미를 다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 지난 2년간을 평가하면 저는 또 KBS 대구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앞서 청년기업 홍보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김미란 씨라든가 혹은 뭐 시사토론에도 그 여자 그러니까 박사님을 또 했고,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의 어떤 그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성 전문가들을 좀 폭넓게 기용하려고 노력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또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또 KBS가 많이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줬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지역 언론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,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방송은 지역방송일반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방송에 상당히 법률적으로도 더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방송이 신문에 비교해서 조금은 나은 형편이니까 같은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좀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KBS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어떤 방송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지역 언론 전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여튼 공영방송이 좀 큰 형님으로서 역할을 해서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해서 같이 좀 지방 언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대구 경북을 또 이렇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추운데 포항에서 뉴스도 진행하시고, 그래서 대구 경북 간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 부분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이상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총국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이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데 억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셔서 본사에서도 조금은 지역이 좀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위상을 강화시키는 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네.